강정호 선수가 2루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강정호 선수가 아직도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우. 무릎과 무릎이 만났어요. 더군다나 강정호 선수가 지금 왼쪽 무릎에 힘을 싣는 상태에서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거든요. 예. 지금 왼쪽 발에 힘을 실을 때 저 태클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릎이 꺾였어요, 지금. 강정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부상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슈아버 선수의 슬라이딩도 좀 깊게 들어오면서 강정호 선수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가 실책을 하나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더블 플레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 태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송구를 던졌었는데. 예. 여기서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면 정말 이건 피츠버그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부상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네. 무릎이 꺾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꺾였었고 오늘 경기가 문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네. 바뀔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을 싣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건 오늘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디 머서가 이제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코글란 선수가 최선을 다한 플레이였고 병사를 막기 위한 플레이였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왼발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조디 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강정호 선수가 저가웃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정호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부상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부상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점프를 하면서 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으로 저 태클을 받아냈더라면 상관은 없었겠지만 일단 체중을 실은 과정에서 주자의 체중이 실린 슬라이딩을 무릎으로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릎이 꺾이면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 예. 강정호 선수가. 보시죠. 왼발에는 체중이 실려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들어오는 슬라이딩을 강정호 선수가 왼쪽 무릎으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고 말았어요. 예. 저렇게 되면. 제가 오늘 경기가 문제